지난 10일 부산을 강타한 태풍 카눈으로 피해가 잇따랐었죠. 그런데 태풍 상륙 하루 전날 최진봉 중구청장이 축제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 출장을 다녀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필요한 출장이었다고는 하지만 태풍 특보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청장이 자리를 꼭 비웠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정진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시속 126km의 초강풍이 관측됐던 태풍 카눈. 지난 10일 부산에 들이닥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낙동강변 도로에선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달리던 자동차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동구의 한 공사장에서는 높이 10m, 길이 40m 공사장 가림막이 강풍에 힘없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태풍 상륙 하루 전날이던 지난 9일, 최진봉 중구청장은 문화관광과 공무원 4명, 대학 교수 1명과 함께 싱가포르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해마다 12월부터 1월 초까지 열리는 광복로 겨울빛 트리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선진 야간빛 연출 벤치마킹 견학이라는 겁니다. 일정표를 살펴봤습니다. 랩소디 쇼와 스펙트라 레이저 쇼 등 빛 연출과 관련된 일정도 있지만 싱가포르 테마공원과 국립식물원, 재래시장 방문, 머라이언 공원 등 관광지 견학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출장 일정 중 해외 빛 연출 축제 관계자와의 만남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네, 만나지는 못하고 교수님하고 계속 그냥 저희들이 가서 현장 꾸며서 협의를 주로 한 것밖에 없고요. 태풍 상륙 전날 공무원들을 데리고 이 출장을 꼭 가야 했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준이 잡히기 때문에도 태풍이 올 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게 첫째 단체장의 목표니까 관내역도 가로수도 쓰러지고 다행히 뭐 이런 피해가 없는 게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게다가 중구에는 노후된 건축물도 많아 강풍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진봉 구청장은 광복로 트리 축제 관련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꼭 필요한 출장이었고 미룰 수 없는 데다 취소할 경우 예산이 낭비되며 태풍 피해는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태풍 오기 전에 결정을 한 일이라서 내가 안 가면은 할 수 없는 게 트리 축제를 성공적으로 하려면은 눈으로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각대 간부에 해가지고 내가 준비를 철저히 해놔놓고 또 구청 측은 해외 비축제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공문을 보내는 등 노력했으며 꼭 관계자들을 만나야 할 출장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겨울빛 트리 축제 디자인 개발 용역 예산과 별도로 6명에 대한 국외협의 예산까지 집행해가며 출장을 갔어야 했는지 그리고 태풍의 부산 상륙이 임박한 상황에서 구청장이 자리를 비워야 할 만큼 긴급하고 중요한 출장이었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MBC 뉴스 정진명입니다.